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과는 달리 독자적 남북관계를 추진할 뜻임을 천명의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북미 남북한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물론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북한을 설득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지만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하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는 것이다 라며 독자적 남북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북미 대화의 틀 속에서 촉진자 혹은 균형자 역할을 자임해온 한국의 오랜 스탠스를 벗어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회담이 교착된 와중에 남북이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북측의 입장은 그동안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 보장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 정부와 섣불리 교류를 시작할 경우 공포를 매개로 하는 핵무기에 대미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남측이 제안을 선뜻 수락하기 힘든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이 이뤄질 경우 가져올 플러스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측은 본격적인 남북 경협에 앞서 코로나 대응 차원의 선별적 교류 협력을 통해 분위기 타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대북 방역 공조도 제안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 남북이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모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거듭 남북 방역 협력을 언급한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등 일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남북이 공조한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건강에도 도움이 돼 우선 추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지만 실현 가능한 카드를 던져주면서도 하나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북미 관계에 고정된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촉진자나 균형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반도 운명을 선도해 나가는 대화 선도국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 고향 방문, 유해 공동 발굴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라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촛불혁명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정부의 자신감으로 지난 3년간 북미 대화를 촉진해왔다면 코로나19 성공과 총선 압승의 자신감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운명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은 곧 현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 간 이미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고 양자 간 대화를 위한 조건도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봄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